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별화된 삶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삶은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잠을 덜 자든지, 또 밥을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한다든지, 공부를 조금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생활 습관, 마음가짐, 모든 운동 습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한 부자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성공한 부자가 되고 실패한 사람과 같은 생활을 가지고 살면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잠을 일찍 자고 일찍 나고 부자들이 써놓은 자기 계발서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책을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생각을 남보다 다르게 생각하고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전정신, 7전8기, 오뚜기 정신, 하면 된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감수하고 해봐야 합니다. 고통과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가 있으므로 성공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 말씀대로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88년간 살아보니 삶의 차이는 아주 작은 생각,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물한 모금을 마시고 양치질을 하고 스트레칭, 실내 운동을 하고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조반은 먹습니다. 조반은 잡곡밥을 먹고 보리밥이죠. 콩, 조, 섞은 보리밥. 그리고 과일 몇 조각, 또 아몬드, 참깨, 들깨를 먹으니 이렇게 젊은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88세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젊어졌느냐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모두 이야기합니다. 아주 쉬운 것이다. 조금만 덜 먹고 잠도 남과 똑같이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면 누구나 젊게 살수 있다고 나는 말해줬습니다. 성공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남과 차별화된 삶을 살면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좋고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은 모두 편하게 쉽게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과 차별화된 삶을 살고 모두 성공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저희 동영상을 찍는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다음 카페에 카페지기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댓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